안녕하십니까. 네, 지금은 무더운 한여름입니다. 지금 꽃이 피고 있는 이 식물은 국화과의 등골나물입니다. 이 등골나물은 기본종인 등골나물입니다. 이 등골나물도 여러 종이 있습니다. 기본종은 이렇게 여름에 꽃이 피고요. 또 골든골, 향등골, 벌등골, 서양등골나물은 가을에 꽃이 핍니다. 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등골나물은 종은 달라도 한 가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줄기에 짧은 손 모양의 검은 손들이 있습니다. 지금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손이 들어 있습니다. 네, 쓴듯하면서도 청량한 향이 좋고요. 그래서 봄철에 나물로 좋습니다. 데쳐서 쌈이나 무침, 볶음 등으로 먹고요. 된장국으로도 좋습니다. 한방에서 약재명을 패란, 산택란, 층간초 등으로 부릅니다. 맛은 매콤하며 평안성질이고 독성이 없습니다. 봄철에는 나물로 먹고요. 꽃이 필 때쯤 전초를 채취해서 말려서 이용합니다. 또 잎만 말려서 차로 끓여 먹어도 좋습니다. 이 등골나물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활혈작용이 있습니다. 고혈압, 동맥경화 등 혈관성 질환에 효능이 있고요. 몸속의 풍기와 습기를 없애주는 거풍 제습의 작용이 탁월해서 중풍, 반신불수 등을 예방치료하는 데 좋은 약재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몸속의 뭉친 피와 부종을 가라앉히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해줍니다. 네, 또한 습기가 위와 비장에 정체돼 일어나는 소화불량, 복부팽만, 구토, 설사 등의 증세에 좋고요. 습열로 인한 소화장애, 입에 하얗게 설때가 끼는 증상, 갈증에 유효한 약재입니다. 늘 복부에 가스가 차고 소화가 잘 안되며 어찌할 바를 모르게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증상에 좋은 약재입니다. 네, 혈당을 내려주기 때문에 당뇨병에도 효능이 있고요. 유행성 바이러스를 직접 억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고요. 감기로 인한 심한 가래, 폐렴, 인후염, 편도선염, 기관지염 등 기관지 질환에 효과가 좋습니다. 네, 이 등골나물은 또한 각종 암의 항암 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자궁암, 치암, 폐암, 피부암 등에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부인과 질환과 염증성 질환에 좋고요. 통증을 완화해 줍니다. 네, 약재용은 꽃 필 때 채취해서 말린 것을 하루에 15 내지 20g씩 달여서 이용합니다. 오늘 등골나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